안녕하세요. 달걀 꾸그림입니다. 노아 다육 농장에 나왔는데요. 또 새로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왔는지 하나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노아 다육에 또 이렇게 사랑무가 핑크 앙무라고 되어 있고 사랑무라고 하기도 하고요. 가격은 24,000원 하네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에요. 겨울보다 가격은 조금 높은 듯 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풍성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되어져 있거든요. 목대는 이렇게 굳게 되어져 있고요. 이 모양이 예쁘게 지금 다듬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란 토피어리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살짝 이제 자란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가격은 24,000원 하고요. 저도 집에서 키워보니까 이렇게 새로 나오는 이런 가지에서도 목대에서도 새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집에서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온 사랑 앙무가 또 핑크 앙무가 들어와 있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또 녹연금도 들어와 있어요. 녹연금은 이번 오늘 특가로 해서 10,000원인데 오늘 8,000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색감도 예쁘고 금도 골고루 다 들어가져 있거든요. 이렇게 풍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 예쁜데 이렇게 통통하면서 이렇게 풍성해요. 이것도 그렇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오늘 특가로 해서 가격 8,000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다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다 괜찮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포트마다 보니까 다 괜찮은 아이들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8,000원에 특가로 해주시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화분채 보내는 게 좋겠죠. 그러면 받으셔서 여름에 키우시고 이제 나중에 또 분갈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가을이나 뭐 이럴 때 분갈이를 해주면 좋겠지요. 아무래도 이제 그 더 좋은 흙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녹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채 오늘 보내드립니다. 쭉 지나가면서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또 하나하나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흙법사 철화는 가격이 20,000원 하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조금 특이하죠. 수영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흑법사 이 정도 되어져 있는데 조금 포트마다 다 수형은 다르네요. 이런 아이는 핑크 로즈인데요. 핑크 로즈가 이렇게 4두도 되어져 있고 안쪽에서 또 자구도 나오고요. 이렇게 3두, 4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10,000원 합니다.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3두로도 되어져 있고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약간은 적심 자국도 있어요. 적심한 자국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이렇게 적심을 하는 이유는 또 자구가 발생이 안 되는 아이들은 이렇게 적심을 해서 또 자구 적심 군생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예쁘게 피멍도 들었어요. 핑크 로즈 가격 10,000원 하고요. 네, 블루 엘프 가격 20,000원인데 이렇게 큰 군생이랍니다. 이 정도 이렇게 크기가 돼요. 예, 이런 아이들은 조금 더 노제트가 굳혀지면 정말 예쁜 군생으로 되겠죠.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고요. 렉스라는 아이 3,000원짜리 포트도 소개해드렸지만 이 정도 크기 이렇게 군생으로 이렇게 멋진 아이들은 가격이 10,000원이 아니라 가격이 8,000원 하네요. 너무 괜찮은데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큰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크는 아이들. 렉스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색감이 이제 또 빨갛게 자주색으로 물이 들을 건데요. 이렇게 꽃대도 올라오면서 이렇게 자주색으로 더 올라오면서 포인트를 더 만들어 주네요. 이렇게 있어요. 이런 자라고사도 가격이 적혀 있지는 않지만은 이런 자라고사도 이렇게 더 예뻐졌어요. 자라고사가 이제 겨울보다는 묵은둥이에요. 이 정도 묵은둥이가 되는데 겨울보다는 지금이 이렇게 얼굴이 활짝 펴져서 더 예뻐진 모습이랍니다. 에일린이 있는데요. 에일린은 제가 알기로는 물들면 정말 빨간색으로 물이 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물이 아직은 들지는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쭉 3두도 있고 균형이 잡힌 3두도 있고 이렇게 4두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만 원이랍니다. 이렇게 자구도 더 많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네모넨크림 철화죠. 이거는 가격이 만 원이에요. 네모넨나임. 네모넨나임은 가격이 이건 철화죠. 가격이 만 원이랍니다. 네모넨나임은 이 정도 되어져 있어요. 이제 조금 더 굳혀지면은 이게 약간은 노란빛으로 물들면서 예뻐지겠죠. 철화가 있고요. 이게 백봉군생이 있답니다. 백봉군생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볼까요? 적심군생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백봉이 자연군생은 참 많이 이게 적심군생인지 보이지는 않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보이지는 않답니다. 자연군생은 참 가격이 높더라고요. 백봉이 이렇게 자구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는 자연군생은 진짜 몸값이 거하더라고요. 이렇게 삼두로 이렇게 균형이 잘 잡혀져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삼두로, 그 다음에 이거는 사두네요. 이렇게 사두로 되어져 있겠고요. 이거는 또 오두로 되어져 있는데 너무 괜찮은데요. 이것도 이렇게 멀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수영이 괜찮죠? 너무 괜찮은데요. 가운데 혹시 또 적심이 되어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저는 위험하니까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혹시라도 주문하시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백봉 군생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보이지는 않거든요. 보이지 않죠? 이 정도 보이지 않으면은 키우면서는 뭐 적심이 되었는지 이렇게 잘 모르고 또 안 보이는 부분이 안 보이면은 조금 미관상 더 좋겠지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 이제 다 수영은 다 틀려요. 이렇게 수영은 다 틀리는 모습이랍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화면이 조금 뿌얘서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이기는 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에요. 너무 괜찮아요. 너무 예뻐요. 가격은 25,000원 하고요. 네티지아 철화인데요. 가격 5,000원이에요. 네티지아 철화는 이런 모습이 아직은 뭐 빨갛게 물이 안 들어서 눈에 확 띄지는 않아요. 그냥 초록색이라 얘네들은 빨갛게 물들어야 또 인기가 좋은 아이들이에요. 마스니에요. 마스는 가격이 6,000원 하거든요. 이두도 있고 외두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아이는 또 꽃대가 올라오나 봐요. 이렇게 보면 꽃대가 올라오면 꽃대 또 지고 나면 분지를 할 수도 있고 노제트를 분지도 할 수 있고 또 자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참 예쁜 아이들이랍니다. 이렇게 꽃대가 있네요. 예쁜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로시아루아인데요. 이제 잠잘 준비를 하나 봐요. 입장을 많이 오므렸거든요. 입장을 많이 오므리고 이제 색감이 살짝 물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만원 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어쩜 이렇게 쫙 달라붙어 있을까요? 아유, 너무 예뻐요. 여기 보면 까라솔이 이렇게 큰 아이들 가격 만 원이에요. 까라솔 이렇게 큰 아이들 까라솔 가격 만 원이랍니다. 너무 예쁘죠? 예쁜 아이들 있고요. 네티지아가 꽃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네티지아 꽃이 이렇네요. 네티지아는 우리가 빨간색만 많이 봤지 네티지아 꽃을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어머 꽃이 이렇게 예쁘네요. 꽃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네티지아 이거 보세요. 안쪽에서 자구들이 아주 바글바글해요. 이런 아이들 지금 가격이 12,000원 하거든요.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 달라요. 이렇게 수영이 조금씩은 다 다른데요. 안쪽에서 많이 자구들이 아주 바글바글하게 나오네요. 네티지아가 꽃이 예쁘네요. 이렇게 살구미 임금이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가 항상 3,000원짜리 외두로 많이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가격은 적혀 있지는 않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금하고 이렇게 섞여져 있으니까 보기에 너무 예뻐요.
그렇지만 또 이제 금만은 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얘네들 같이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우주목 4,000원 하는 아이들은 이 정도 풍성함이 있어요. 꽤 크죠? 이 정도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목대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4,000원 하고요. 지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많이 또 세력을 많이 늘려가고 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세력을 많이 늘려가는 아이들 자쿠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방울복랑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10,000원이랍니다. 이 정도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아주 떼글떼글하게 굳혀진 아이들 가격이 10,000원해요. 이런 아이들. 맵이나 금이 이 정도 풍성함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 가격이 10,000원이래요. 이렇게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 달라요. 맵이나 금이 원래 참 예쁜 아이죠. 이렇게 이 정도 풍성한 아이들이 가격이 10,000원이래요. 너무 착한데요, 가격이. 너무 괜찮아요. 이런 아이들 너무 괜찮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 너무 괜찮은 가격이네요. 맵이나 금 한 번쯤은 다 키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착한 가격으로 맵이나도 2,000원 포트에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맵이나 금이 또, 금 색깔이 있어서 또 묵은둥이나 아니면 물이 들면은 금 색깔하고 이렇게 핑크색하고 어우러져서 정말 색감이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더 물들면 끝라인이 빨갛게 되거든요. 오늘 이 맵이나 금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 너무 괜찮은 맵이나 금이네요. 이 정도 되는 아이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 달라요. 이렇게 입장이 조금 더 굳혀진 아이들은 조금 더 작은 모습을 하고 있고요. 너무 괜찮아요. 메밀이나 금 가격 10,000원이네요. 또 이렇게 3,000원 포트에 있거든요.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는 아이들 꽃염자랍니다. 그러니까 한 1, 2년 키워서 예쁘게 꽃피는 모습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썬더블이죠. 썬더블은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입장 뒤쪽으로 보면은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려 있어요. 이런 에오니움 속은 지금 이제 잠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고요. 이거는 대형 흡법사도 이렇게 포트에 있답니다. 3,000원 포트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골라서 새 포트에 가격 10,000원 하고요. 이런 아이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살구 미인금이 있어요. 살구 미인금도 이렇게 예쁘게 더 물든 아이들도 있고요. 다 외두로 되어져 있답니다. 이렇게 너무 귀여운 아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자구가 나오는 거 보면은 이런 아이들 집에서 이렇게 자구 나오는 거 보면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살구 미인금도 3,000원 포트에 있고요. 웅동자금이 있어요. 웅동자금도 이런 아이들 이렇게 얘네들은 녹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죠. 이렇게 끝 라인이 포인트가 더 많아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입장은 더 길어요. 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보다는 입장은 조금 길고 녹이 더 많이 있고요. 네트샤도 가격 3,000원 하는데 너무 오동통해요. 정말 단단하고 오동통하거든요. 이런 노제트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자구가 나오죠. 테슬라타도 이렇게 있답니다. 테슬라타도 이두도 이렇게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아이들이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레이토니도 있답니다. 레이토니는 이런 노제트를 가지고 있어요. 약간은 가시 돌기가 있는 듯 이렇게 입장 라인 쪽으로는 가시가 있는 듯 하고요. 미니 벨금이 지금 이렇게 크는 바람에 조금 인기가 없기는 없는데 지금 이제 달궈지면 이런 아이들 달궈지고 노제트가 이렇게 딱 형성이 되면은 이런 아이들 참 색감 물들면 너무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방울복랑이 있어요. 방울복랑도 이런 3,000원 포트에 이렇게 들어져 있는데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 꽃대 자르면 양쪽에서 또 자구가 새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자구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살구 미인금 이게 3,000원 포트에 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고요. 나홀금도 이렇게 3,000원 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둥근이 빛이 흐리대인데요. 둥근이 빛이 흐리대도 3,000원 포트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에요.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제 달궈지면은 이렇게 노제트 형성이 잡혀가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도 약간 노랑주황으로 물들면서 참 예뻐져요. 이렇게 분지는 이렇게 두 개로 분지를 하는 모습이고요. 보초 군생도 있어요. 보초 군생도 이런 아이들도 이제 조금 잠잘 준비를 하나요. 이렇게 색감이 더 조금은 진해진 것 같고요. 애연금이 있거든요. 애연금도 이렇게 3,000원 포트에 들어져 있어요. 이 정도 풍성함이 있거든요. 애연금도 3,000원 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넥스가 가격 3,000원이에요. 넥스. 이 정도 풍성함이 있답니다. 넥스 가격 3,000원 하고요. 아, 넥스 이거 보세요. 꽃대 올라온 거 보세요. 아유, 예쁘네요. 이렇게 활짝 피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꽃송이가 다 맺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피는데 넥스가 이렇게 진하게 색감이 물드는데요. 이 줄기도 이렇게 진한 색감으로 이렇게 올라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꽃대 자르고 나면 또 많이 번식을 더 해서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넥스는. 예, 염자도 이렇게 3,000원 포트에 있는데 이 정도 풍성함이 있어요. 이 정도 된답니다. 예. 녹기란도 이렇게 3,000원 포트에 있는데 녹기란이 원래 이렇게 노란색 꽃이 피고요. 이렇게 많이 지금 번식을 하고 있어요. 많이 번식을 하고 있네요. 녹기단도 있고요. 플로렌세스도 이렇게 3,000원 포트에 있답니다.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인드랍도 이렇게 3,000원 포트랍니다. 네인드랍 이럴 때 이렇게 또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셔서 예쁘게 가을 되면 정말 빨갛고 예쁘게 물이 들죠. 이렇게 노제트도 많이 달궈져야 할 아이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돌기도 올라오죠. 이렇게 가을 되면은 또 예쁘게 물드는 아이예요. 얘도 참 무난하게 잘 크는 아이라서 또 키울만 하죠. 이렇게 해서 2,000원, 3,000원짜리 포트 다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또 많이 이렇게 저렴할 때 또 구입을 하셔서 또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셔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